제가 바라는 것은 MBC가 민영화되는 길입니다. MBC가 공영방송인데 어떻게 민영화가 됩니까?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? 공영방송의 역할이 아니라 공영방송 사장의 역할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? 누굽니까?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3층 로비에서 MBC 보도국의 이기주입니다. 아, 내가 없을 때 왔구나. 아닙니다. 사장님이 면접 보고 뽑아주셨습니다. 13년 2월에? 네. 그럼 반갑네. 약속의 의미는 뭔가요? 허니 후배가 열심히 성공하길 바라지. 네. 근데 많은 후배들이 고통받고 또 총파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?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. 고통도 은총이라고. 고통도 은총이라고. 은총이요?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. 숨이 나는 소리까지 눈썹 흘려서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? 뭐가 악의적이에요? 아니 뭐가 가짜 뉴스예요? 뭐가 가짜 뉴스요? 돌아가셨어요. 돌아갈 때 가시는데 아직 좀 안 돼요. 아니 그럼 질문도 못 해요? 질문 하라고 단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? 말씀할 수 끝났잖아. 그렇게 했다. 반말하지 마세요. 아니 가슴 말꼬리 잡지 마세요. 말꼬리를 누가 잡아요? 질문 질딱 끝냈는데 말꼬리를 기관이 잡았잖아요. 누가 그게? 말 조심하세요. 말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.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.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? 영상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? 뭐가 악의적이에요?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. 맞습니다.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. 왜 몰라요? 증거를 내놔요.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. 내놓지도 못하면서. 야,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. 아직도? 아직도. 야. 그럼 뭐 지금 무슨 뭐 군사정권이에요 이거? 아직도라니요. 아직도 군사정권.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?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? 독재적인 게 아니라. 아니 다 보도해 주세요. 다 보도해 주세요.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. 대통령실에. 네.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이랑 기자들 질답하는데 비서관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끝났잖아요. 왜, 끝난 상태. 끝났는데 왜 비서관님 끼어드냐고요. 아니 뒤에 가시는 분 대통령이세요? 보스태핑인데 대통령이시냐고요. 아니 비서관님 안녕이세요? 비서관님 말이 맞아요? 비서관님 말은 더 맞냐고요. 아니 기자랑 대통령 보스태핑하고 질답하는데 왜 끼어들어서 외국한테 외국을 이렇게 애국한 사람이 먼저 말씀하세요. 그 왜곡을 비서관님이 하신 거예요. 지금 방금 이 현장에서 이 분위기를 왜 이렇게 몰아가요? 왜? 예?